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확인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한 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급등하고 있는 테마들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고요, 종목 상담들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에서 장중에 소비자 신뢰지수와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고용시장 둔화가 본격 됐다라는 소식 속에 국채금리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술주와 또 비트코인도 큰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상승장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장도 오늘 시장도 상승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주의 시황평 짚어주실까요? 네, 미국 고용시장의 예상치 하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의 완화가 됐다. 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는 좀 예상치 못한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용지표에 대해서 뭐 크게 좀 의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또 예상치와 좀 많이 다르게, 예, 뭐, 고용이 좀 몇 년 만, 2년 6개월 만인가요? 예,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이거 금리, 예, 인상 뭐 하게 되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희망으로 좀 돌아서지 않았나.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빨리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또 신호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좀 되면은 시장에서는 일단 뭐 어쨌든 안도감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게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달릴 수 있을 만큼의 또 상승,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어제 상승이 좀 나왔어요. 4%대 상승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오늘 AI 관련주들, 또 이슈가 개별적으로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슈가, 예, 어느 정도 있는, 테마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초반에 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코스닥 시장도 아침에, 예, 또 상승이 한 1100종목 이상 나왔다가, 현재는 이제 900종목대로 좀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상승에 대해서, 물론, 뭐 기분 좋게 좀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뭐, 무리하게 현금을 더 넣어서, 뭐 끝까지 한번 좀 가보자 이런 마인드보다는,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예, 수익 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해 주시고, 혹시나 모를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혹시나 좀 급등하지 못,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차익 실현 하시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아직까지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뭐 업종이나 테마 쪽보다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예,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시거나 버티시기보다는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빠른 순환에 의한, 예, 장세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로 좀, 예, 비중을 뭐 크게는 실지 않으시더라도 일정 부분, 예, 올라가는 종목들로 포트를 끌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 흐름을 좀 보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한번 좀 보시면은 이제 21선 자리 어제 못 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갭상승으로 뜨면서 다시 한번 21선 자리는 안착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착하는 시점도 중요한데, 이렇게 아직 우하향하고 있는 21선 자리가 턴해서 올라가는 상황까지 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전 시세 한번 좀 보시면은 이렇게 좀 21선 자리가 완전히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구간들,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들이 좀 나와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르고요. 이번 주까지는 한번 좀 시장을 계속 한번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직은 그렇게 큰 반등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만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종고점 부근까지는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종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2차전지 관련주 쪽과 또 다른 업종들이 좀 계속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뚫고 완전히 신고가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종고점 부분 올라오면 차익 실현 나오면서 또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시마다 특히 이제 장대 항목 나올 때마다 일부 현금을 좀 일부 확보해 주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안도감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지만 아직까지는 안도만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나 AI 관련된 섹터들을 통해서 이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테마주들 중에서 무리하게 매매하기보다는 항상 현금 보유 비중을 갖고 계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강할 테마들 궁금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호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황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시그널들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두 종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섹터에서 나온 종목인데 어떤 섹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강세를 보였었던 테마가 일단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라닉스, 그 외에 이제 DY라든지 인포뱅크 같은 종목도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종목들의 이제 특징적인 면을 좀 보면 일단 역배열이에요. 차트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역배열 종목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인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쪽이 굉장히 좀 관심을 못 받고 있었어요. 소외된 종목이었는데 오늘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현대에서도 하반기에 주행 80km 가능한 레벨 3 이상 지금 자율주행 차를 발표하겠다 이런 뭐 기대감으로 올라간 건데. 실제로 이게 거래 대금을 좀 보시면 라닉스는 지금 24억이에요. 24억의 상한가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200억대로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시총적인 면에서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올라서 1000억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라닉스는 오늘 거래 대금이 이제 24억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시총도 지금 500억이에요. 상한가 들어갔는데 500억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시총이 낮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좀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제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은 이건 연속성을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총 낮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매매도 힘들고 호가 매물도 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DY라든지 뭐 인포뱅크 같은 종목들이 시총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이 DY 같은 경우는 1,900억 그리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조금 넘긴 한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게 좀 다를 바는 없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나오고 뭔가 추가적인 확실히 좀 되는 정배열 최소한 이평선이라도 이제 정배열되는 시점 그런 자리를 좀 보고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아직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물론 테슬라라든지 현대 쪽 모두 다 이 자율주행 쪽을 좀 보고 달려가고 있긴 한데 아직 확인해야 될 기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그냥 단지 이슈 정도로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자율주행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운전도 하고 싶고 뭐 이걸로 인해서 좀 얼마나 좀 세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준다는 거 그런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자율주행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그걸 바로 이제 상용화해서 출시하기는 저도 좀 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이 자율주행 쪽은 오늘 이제 단순히 이슈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고 종목들도 마찬가지에 그렇게 뭐 시총적인 면이나 거래력의 면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예, 뭐 상승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워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예, 오늘 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 정도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보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고 자율주행 테마들이 오랜만에 시세를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시총과 거래 대금이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긴 연속성을 가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체크가 된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 언제쯤 투자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대장주로서는 유진 로봇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대장주를 이제 유진 로봇이 좀 대신 받으면서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 이제 자율주행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거래 대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총 자체는 뭐 유진 로봇은 이제 올라서 지금 한 4천억이 좀 안 되는 시총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전에라고 예, 절반 정도 되는 수준 가격대에 봤었을 때 뭐 5천억 정도 되겠죠? 뭐 2천억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때 거래 대금 터진 걸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1,200억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은 대장주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밀려도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거래 대금이 많은 걸 왜 매매하라고 말씀 좀 드리냐면 테마주에 있어서는 이 거래 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생명수와 같다라고 좀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거래 대금 많이 터진 이후에 조정받은 경우 그러니까 고점에서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거래 대금 터졌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터진 이후에 이렇게 조정받고 지지하는 구간들 거래 대금 없었을 때 공략을 해서 거래 대금 터질 때 다시 한번 수익실현 하는 게 기본적인 눌림목 패턴입니다. 그래서 공략을 하실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이 상승한 이후에 조정 이런 자리를 공략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진 로봇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전고점 자리를 넘지 못하고 일단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점 자리에서 일단 뭐 한 번 더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확 밀려서 윗골이 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좀 재상승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라도 현금을 좀 확보하고 나서 전고점 자리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일단 뭐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매물을 못 빠져나왔던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손절 물량이라든지 본전까지 빠져나오는 물량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오늘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로보티즈도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역시나 정보점 자리.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는 게 장대 양봉 나온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봤었을 때 이 전고점 자리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 좀 드려요. 제 차트에서도 이렇게 지지 저항 라인이 좀 나와 있는데 이런 자리 부근에 왔었을 때 뭐 살짝 넘기더라도 좀 빠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 뭐 주도 테마가 없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밀어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전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진다. 특히 이제 대장주가 아닌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그리고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상승에서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이제 전고점 부분 이런 자리들이 올라왔었을 때 차익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좀 염두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로봇주 대장이 유진 로봇이기 때문에 유진 로봇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로보티즈라든지 T로보틱스 같이 좀 더 보실 수 있는데 뭐 지금 뭐 크게 이슈가 돼서 로봇주들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장 마감 이후라든지 뭐 지금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좀 나왔는지 체크는 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유진 로봇이 갑자기 급등할 정도의 뉴스가 좀 있었는지 이슈가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또 노란톡방에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고점 자리 올라오는 종목들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거래량 터진 종목들은 특히나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 없이 조정을 좀 받거나 지지하는 구간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로봇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장대 양봉 속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1200억 원, 5000억 원가량이 실린 모습들이 유의미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을지 노란톡방 통해서 가격적인 매매 전략도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유진 로봇이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호재 가능성도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4%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고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 테마로 알아볼까요? 네,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상승이 좀 나오면서 저 HBM 쪽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오늘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다 시총이 큰 종목들이라서 뭐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한 7% 정도 올라주고 있고 뭐 ISC도 한 5%대 상승인데 고점 때까지 하면 조금 더 높게 올랐습니다. 7%대까지 올랐었고 이스파타시스도 오늘 좀 나쁘진 않아요. 흐름이 좀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고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좀 박스권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계속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뚫고 갈 수 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점도 지금 2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고 3분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좀 보셔서 알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예상치를 넘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 있어서 계속 수출권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이 반도체 쪽 중에서도 HBM 쪽은 더 보셔도 좋은데 지금 아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박스권의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가격대가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한번 고점을 좀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점이 이제 9월달에 FNC 회의 이후에 한번 시장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특히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AI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GPT 쪽이 됐든 아니면 의료 쪽이 됐든 뭐 아까 오늘 이 AI 관련해서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AI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AI가 쓰일 부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하반기 쪽은 반도체 쪽, 특히 HBM 쪽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좀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꼭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지금 고점에서 따라간다고 했었을 때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 하루 이틀 정도 트레이딩을 보고 돌아가시는 부분이고 혹시나 조금 더 길게 수익 관점으로 보실 때는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예,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계속 이런 공략 단위는 말씀 좀 드리니까 참고해서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도 AI와 결합된 흐름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HBM 관련 주들이 또 한 번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I 관련해서 저희가 또 공략했던 종목도 있는데요.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관련 저희가 또 공략했던 종목이 딥노이드였습니다. 8월 달에 공략을 했었고 당일에 20% 넘는 수익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한 번 10% 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거든요. AI 관련된 섹터 흐름 짚어보고요. 화장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8월 23일에 VT를 공략을 했었습니다. 어제 이제 52주 신고가를 만들면서 또 한 번 신고가 기록을 만들어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8월 28일 엊그제와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속에서도 음극재 관련된 테마들을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금양과 KBG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음극재 관련된 섹터들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리뷰로 짚어주시죠. 네, 제가 딥노이드뿐만 아니라 의료 AI 관련주들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뷰노가 20% 넘는 급등이 좀 나왔고요. 오늘은 딥노이드가 10% 넘는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계속 이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AI 쪽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 쪽을 계속 봐야 돼서 실제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고. 뭐 빅파마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쪽도 확실히 의료 AI 쪽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약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긍정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회사들마다. 물론 재무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아직은 투자가 더 들어가서 뭔가 좀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출보다는 일단 협업이라든지 뭐 계약 건수 이런 게 좀 얼마큼 되냐 그리고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든지 뭐 루닛, 뷰노, 뭐 JK 이런 종목들은 계속 꾸준히 좀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 외에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도 제가 또 말씀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또 많이 급등을 한 상태가 있고 아직까지 좀 뭐 더 들고 가 보셔야 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딥러닝 더 보셔도 되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라도 물량을 좀 챙겨가면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곧 좀 신고가 뚫으면서 거래 대금 터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의견은 같습니다. 역시나 일부는 현금화 하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좋다. 뭐 물론 저점에서 완전히 저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논외고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당시 가격대가 거의 2만 원대 이상에서 지금 추천을 좀 드렸기 때문에 뭐 아예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는 현금을 좀 챙기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VT도 여전히 뭐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어요. 화장품 업종은 뭐 중국인 관광객들 오늘 또 뉴스를 봤었을 때 제주도로 크루즈 여행선으로 또 출발했다 이런 내용들 있으니까 계속 이런 화장품 관련주 쪽이라든지 호텔 카지노 쪽은 꾸준히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대 양봉 나오면서 슈팅 나오지 않는 한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금양은 제가 이틀 전에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어제 이제 수익권이 좀 나왔는데 21선 다리를 못 놓고 좀 밀렸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관심주로 좀 드렸었고 또 일부는 이제 수익을 좀 시연시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또 조정이 좀 나옵니다. 아직 2차 전지가 그렇게 좀 뭐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에는 좀 기간적인 면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격대를 봤을 때 21선 자리 오늘 못 넘는다 싶으면은 일단 수익을 좀 실현시키고 현금화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2차전지 쪽은 기다렸다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내일장에서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긴 한데 최근 시장에서는 AI 쪽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뭐 의료 AI 그러면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좀 더 가는 시장이고 좀 아직 저점이나 아니면 상승 이후에 조정받는 종목들이 가는 움직임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이 다시 한번 좀 상승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공략들을 드릴 예정이니까 뭐 혹시나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KBG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급등 시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최근 시장에서는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KBG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어제 이제 급등 나 분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시세가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직전에 고점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대응하시기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급등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주로 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VT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대응하시기는 조금 더 편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천천히 움직이고 하루에 뭐 1% 상승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 KBG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나와서 급등 나왔는데 못 챙기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지지 가격대는 좀 짧게는 12,000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는 여유 있다. 아직은 뭐 요 상한가 자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요 상한가 부근 한 11,500원 정도, 11,300원 요 정도까지를 좀 길게 지지 가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음극재 쪽은 양극재에 비해서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지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노려보시되 일부라도 비중을 좀 줄여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좀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추천주를 좀 가지고 나서 국내수를 가지고 나왔는데 TCC 스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테슬라에서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매출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삼성 SDI에서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TCC 스틸로 볼 수 있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21선 자리를 좀 돌파해서 안착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 쪽이 좀 최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구간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종가상으로 버텨주지는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오후상에 한번 좀 보고
추가 이 시세가 이 시가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좀 공략 자리로 볼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1선 자리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을 때는 앞선 이 저항대 맞고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아직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뭐 AI 쪽을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의료 AI 쪽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TCC들이 제가 생각했던 그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면은 공략적으로 드려볼 예정이니까 오후장에 같이 한번 좀 매매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11시 10분쯤에 이제 KBG를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방송이 나간 지 30분 만에 이렇게 10% 넘는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할 섹터들 중에서 또 시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가격적인 매매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주들의 흐름과 함께 2차 전지주들, 그중에서도 음극재 관련된 흐름들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섹터들까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탄탄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형주의 저점을 잡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는 LG화학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들의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장기 이평선을 살짝 이탈한 듯한 모습도 나오고는 있지만 과연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이 좋아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실적 쇼크로 쓴맛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좀 유망하지 않은 종목들, 이런 사업들은 정리를 하겠다라는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그 LG화학이 2분기 실적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3분기 흐름도 보면은 2분기 때 많이 빠졌던 게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3분기에도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또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불안불안해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게 아니냐, 3분기 실적이 우려감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오늘 올려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제가 보여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는데 우선은 2020년부터의 추세상에서의 자리는요. 이런 흐름이에요. 이 대형 추세를 갖고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거의 1년 반째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6월 달부터 깨지기 시작하더니만 7월 좀 반등 나오다가 7월 막바지부터 네, 쫙 깨져버렸어요. 자, 근데 이 차트를요, 조금 더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그 차트 흐름부터 해서 라인을 끝 하단 자리를 맞춰보자면 또 이런 자리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1차 지지선 자체는 여기 짧은 자리는 여기였지만 큰 대형 추세 자리에서는요, 두 번째, 여기가 첫 번째, 2020년 첫 번째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자리가 두 번째 바닥 형성이 됐고 지금 자리가 세 번째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깨지더라도 하단을 지키는 자리가 현재 자리에서 네 라인 보이시죠? 확대를 좀 해드릴까요?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추세에서 최악의 자리까지 지금 나온 상황에서 반등이 최근에 특히나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해소는 되는구나. 악재는 이미 다 7월 말부터 8월 차트에 다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요. 대형주 같은 경우 기관들도 이제 매수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외인들도 덤비기 시작하는데 수급상 보면은 그간의 지속적인 매도 흐름이었는데요. 기관들이 뭔가 조금 매수 대응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닥을 지키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는 네, 이런 기사거나 이런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하반기 우려에 대한 부분 주가에 다 이미 반영이 됐다고 하면서 좋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자리부터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단기는 아니지만 이
첫 추세에 지켜야 될 자리, 이 하단 자리까지는, 이 자리까지는 올려치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네, 70만 원 이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의 하락은 꽤나 제한적일 겁니다. 만약에 이 하단 추세 자리를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다시 이탈 조짐 보이면서 55만 원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때는 사실 기관이건 외인이건 다 버린 상황이 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제 뉴욕 증시는 어땠나요? 오늘의 시장은 어떤가요?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안정적으로 현재 바뀌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기관들이 하락이 심했던 대형주들의 매수 전략을 취할 거고 그간 많이 대형에다 물렸을 거란 말이에요. 펀드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이 매수로 네,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LG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특징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LG화학도 몇 주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나중에 또 기사로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의 장세가 온다면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특징 시그널로 알아볼 종목은요, 바로 유진 로봇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오늘 강세 속에서 대형주 역할,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17%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간의 흐름들도 한번 짚어보신다면 일전에 좀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 대금이 빵빵 터져줬던 게 아직까지 유의미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IPO 대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에 이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또 두산 이렇게 수혜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두 번째 수혜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로봇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습니다. 먼저 이제 8월에 올랐었던 것은 LG유플러스와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붕 뜨는 상황이 좀 나타났어요. 그리고 조정을 8월 중순 거치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는데 제가 일전부터 7월, 8월 초중순부터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두산 로보틱스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두산도 추천을 드렸었고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저녁 방송이지만서도요. 자, 그런데 이제 9월 10매칠인가 기간 지나하고 9월 22일인가 23일 날에서 일반 공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상장은 뭐 10월 중순, 초중순쯤 되겠죠?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는 한동안 계속 네,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움직임이 나와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뭐 유진 로봇 비롯해서 여러 종목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효림 로봇도 뭐 꽤나 시총도 적당한 편이고 바닥에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고 새롭게 갑자기 로봇 관련주로서 떠오르는 종목들은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은 로봇주들이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거예요. 아, 로봇, 뭐 기계 이런 것들이 관심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요 며칠 전에 추천드렸었던 뭐 HD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다 마찬가지 이런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꼭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유진 로봇이나 뭐 휴림 로봇이나 이 종목을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두산이 조금 박스권 돌파하면서 올려치니까 대형주 가운데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두산 계열사들이 나쁘진 않을 거니까 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잘 찾아보시고 네, 로봇주들 중에 하나 보시고 또 새롭게 로봇 사업을 하는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은 좋은 투자 결과가 있지 않을까 단기간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의 IPO를 앞두고 앞으로 한 달가량은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시세를 받고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로봇 관련된 그런 섹터들 안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방법들 배워보겠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매일 하나씩 공략주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공략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바닥을 확인한 지점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2%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바닥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LG 관련된 종목들도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대거 담고 있는데요. LG 생활건강이 저희가 유커 관련주로서 수혜를 봤었고 큰 수익 실현 이후에 재공략 들어갔던 종목이었습니다. LG 생활건강 오늘도 4%대 큰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이제 아이폰 15 관련해서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수혜주로 부각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제와 오늘 모두 양봉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형주와 실적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리뷰로 짚어주실까요? 자, 종목을 보시면 이제는 조금 진짜 이해를 하실 것도 같은데 종목이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얻어 걸리는 거야. 그런 상황은 급등하면 어떻게 우리는 팔고 나오는 거예요. 종목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이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러다가 제가 한두 종목이 팡 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나올 거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엄청 큰 폭의 상승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 최근 거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어제 하이닉스 짚어드리고 오늘 시가부터 굉장히 좋아서 오늘 시가가 3% 이상 출발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공략주로서 대응하셨다면 정말 하루 만에 재밌는 수익이 났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성장성에 대한 부분, 엔비디아 이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봤던 차트의 흐름 중에서는 이 박스권을 3개월째 유지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이제는 어떤 식으로 무조건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돌파하면은 새로운 신고가 패턴으로 탕탕탕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전에 5월 달에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그림을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기간에 갑자기 뭐 하루 이틀 만에 판 가는 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한 3, 4주씩 거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선 현 구간대에서는 저는 이 긴 3개월의 박스권 자체를 이번에는 돌파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봤던 거고 항상 그랬듯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다고는 하지만 너무 이슈화가 되면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뉴스에 던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거기 포커스 맞춰서 대응을 했던 것뿐이에요. 잘 맞췄던 것 같고요. 추가 흐름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보시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좋은 회사인 줄 알고요. 회사가 뭐 너무나 잘 성장하고 엄청난 수주 모멘텀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4만 원이 고점에 샀다고 해서 나쁜 종목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3만 원 초반대 샀다고 해서 나쁜 2만 원대인가 그래요. 2만 9천 원대인가 그럴 겁니다. 샀다고 해서 나쁜 가격도 아니에요. 근데 추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종목의 추이들, 큰 대형 추세에서의 로템은 이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항상 강조드리는 자리예요. 큰 추세들, 자, 그 전의 추세는 3월, 4월부터 나왔던 이 자리가 될 겁니다. 여기 자리 이탈했을 때 7월 달에 위험한 자리였죠? 이때 깨버렸으니까 그 다음 추세는 이 대형 추세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 제가 계속 주입식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단 자리에서 실적, 모멘텀 충분하게 있어줘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대형주는 시장 상황까지 좋아야 된다 말씀드려요. 그러면 올려친다는 거거든요. 적중시켜드린 거고 바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올라가고 어제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주가 바로 좀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좋은 수익을 또 내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역시나 이 종목도 거의 비슷한 추세로 제가 항상 봐요. 보시면요. 방금 보셨던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랑 차트 비교를 해보자면은, 자, 어떤 흐름인가요? 현대로템 요 라인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HT 현대 인프라코어 보시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라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똑같이 뭘 보냐면, 그 전에 자리에서 이렇게 라인을 잡았을 때 이 자리 깨면 위험한 자리였겠죠? 깨면 그 다음 하단 자리 맞춰야 돼요.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 나오는 거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장이 또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급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림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려치게 된다면 전 고점 끝자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박스를 유지했던 자리가 있어요. 어디냐면 6월 중순부터 해서 거의 7월 말까지 자리, 이 자리가 박스권 유지가 되는 자리, 이 자리가 얼마냐면 한 11,500원 정도의 중단 자리가 보이네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10% 정도만 더 오른다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수익률 6%랑 더해지면서 한 15% 정도 수익을 내고 우리는 팔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리고 다른 종목 보시고 만약에 지금 추천드렸던 여러 종목들 가운데 수익률이 꽤나 좀 튄다 그러면은 많이 난 종목과 보고 있는데 안 가는 종목은 그냥 같이 팔아서 포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롤링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요렇게. 이 방송의 컨셉은 요런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그 다음 종목도 봐보죠.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이노텍 차트 보세요. 야, 기가 막히게 돌려 세웠죠?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해서 약간 좀 안 갔어요.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그쵸? 근데 제가 빠져봤자 1, 2%고 올라봤자 1, 2%인데 이거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셔라. 무슨 기대감 보시라 말씀드렸어요? 아이폰 기대감 보셔야 된다. 시장에서 점차 아이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저는 2주 전에 말씀드렸고, 그죠? 지금 얘기하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LG 이노텍이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차트 이제 돌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시장을 조금만 보면 돼요. 앞을 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보시면 저는 사실 시장을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2년까지도 보고 예측하고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노텍 같은 경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달, 다다음 달 이슈거리니까 재밌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몇 달만으로도 한 10% 대형주 수익이 낼 수 있으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노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홀딩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것 또한 2주 전,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화장품 쪽, 유커 쪽으로 몰렸다가 시장 조금 약간 쉴 수 있다.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저희 잘 팔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외인과 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몰릴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아모레지 같은 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빠져요. 그렇죠? 주가 안 빠지고 있어요. 내려왔다 다시 올려치고 있다고. 또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을까요? 파라다이스 차트 보세요. 안 빠지고 있어요. 그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가 관련주들을 기관에서 놓칠 수 없고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 봐야 된다고 하면서 새롭게 펀드가 올라오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들이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시장,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요. 바이오 종목 쪽에 굉장히 시선을 지금 넣어주고 계세요.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제가 예측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몇 년, 수년 전에 그렇게 경험했었던 여러 대형주들. 뭐 예를 들자면 한미라인 쪽으로의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부분, LO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술 수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포인트가 굉장히 이슈화되면서 주가들이 많이 갔던 그런 우리가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잘 아실 겁니다. 그거 다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관심 종목란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체화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을 쫙 선별해 두시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안 가고 있는 종목이라면 꼭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간에 사실 잘 보시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코로나 때부터 해서요. 완전 거기 특수에만 몰려서 다른 어떤 신약, 기술, 뭐 항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일절 없었습니다.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자금 많이 투자가 들어올 거고요. 저도 미국 쪽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기대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켜보지만 새롭게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계 기관들도 이제 다시 재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트상으로 우선은 한미사이언스를 넣어놨어요. 아직 큰 수익 안 나고 있습니다. 껌딱지 같아요. 왜? 일전에 한번 먹었어요. 저희 20% 이상 수익 내고 팔았고요. 다시 들어가서요.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다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조만간.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포트는 지금 상황이 다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서요. 급하게 정리할 생각은 없고요. 상황 보다가 갑자기 제가 대여섯 종목 한꺼번에 팡 칠 수도 있어요. 방송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수익 보는 방법들을 매일같이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주로 실적과 이렇게 수익을 보려면 세 가지 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실적이 좋아야 될 것 같고 주가 바닥을 좀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시장 상황까지 받쳐줘야 되는데 이 3박자를 고루 갖춘 종목들만이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추가적인 매매 전략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대형주와 실적주들 앞으로의 흐름들과 함께 화장품주를 비롯해서 로봇주와 제약바이오주들까지 섹터 흐름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 공략주는 여러분들 그간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인데요.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이라고 하면은 테슬라 관련주로서 많이 이슈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슈로는 잘 아시겠지만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에 대한 매출 확대 포인트도 같이 잡혀 있어요. 자, 근데 명신산업을 제가 우선은 봤던 거는 차트의 흐름에서 여러분 잠깐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이 추세의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깨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보통 크게 밀리지 않고 뭐 맥스로 보통 한 달가량이나 2, 3주가량 이런 식으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다시 추세 하단 자리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잠깐 횡보할 수는 있지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건들이 있어요. 몇몇 조건들이 있는데 명신산업의 재무 추이 상황이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려볼까요? 보시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작년도 사상 최대였고 이익도 최대였는데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요. 재무제표 열어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작년이 사상 최대였어요. 작년 매출이 1조 5천억이었습니다. 올해 반기가 9천억이에요. 작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었어요. 1,269억, 올해 반기가 1,252억이에요. 예. 게임 끝났죠, 이미?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전에 상장하고 나서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하고 나서 한 3년쯤 됐어요. 좋은 그림을 보이다가 쫙 흘렀다가 올해 초부터 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이야. 네. 쭉쭉쭉쭉 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크게 뭐 걱정 없이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약간 좀 중형주 사이즈는 현재 오늘 기준으로 1조 1000억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 종목이니까 나쁘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이 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테슬라가 오늘 같은 경우는 7%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사이버트럭 기대감 속에 대표 수혜주로서 볼 수가 있고 최대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진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매 전략들 함께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매매 전략들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알아봤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상용화 속에 기대감 속에 이제 상한가에 기록한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유진로봇 알아봤습니다. 부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종옥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TCC 스틸 알아봤고요. 김선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명신산업 짚어봤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뜨면 클릭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셔야지만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들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